내가 그 여자 동생이 아 내가 걔를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몇 억을 주겠냐고 지나가면서 다른 애들이 언니 저게 쟤네 아빠가 준 건물이래. 어머 그래 아, 부자구나. 진짜인 줄 아는 거네. 아니 내가 뭐 압구정동 가면서 맥도 건물 보고 저건 내가 사놨어 그러면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나는 그냥 그거를 믿은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지. 아니 근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야. 같이 가는 친구들도 한 잡당이었네. 대부분 선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감별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한번 피해 당했다고 계속 그러면 나만 더 이상하지. 저기 회피관장님 처음으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네, 꼭 그런 그럼.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럼요. 다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다 속입니다. 아유. 그래서 피해자들 이렇게 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직업이 변호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기 생선을 고양이한테 주면 그거는 먹는 고양이. 이거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아니. 세상에 네. 사상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융화롭게 사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게 잘못이라고 누가 단정합니까? 그 사람과 그러니까 믿음을 주거나 할 때 네, 네. 그 믿음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당연히 검증하죠. 네. 어떻게 검증했냐면요.